조지프 디마지오. 1914년 11월 25일에서 1999년 3월 8일. 뉴욕 양키스의 명예야수이자 강타자로 활약했던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팀이 아메리칸 리그 10번, 월드시리즈 9번 우승하는데 공헌하였고 아메리칸 리그 최고 수훈 선수로 선정되었다. 뉴욕 양키스의 명예야수이자 강타자이다. 마이너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 뉴욕 양키스에 입단 1936에서 1951년 팀이 아메리칸 리그의 10번, 월드시리즈의 9번 우승하는데 공헌하였다. 1939, 1941, 1947년도 아메리칸 리그 최고 수훈 선수이다. 1937년 46개와 1948년 39개로 홈런왕, 1939년 3할 8푼 1리와 1940년 3할 5푼 1리로 리그의 수위타자를 차지하였다. 1941년 5월 5일에서 7월 16일까지 56게임 연속 안타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1951년 시즌 후 은퇴하였다. 비루스에 이어 미스터 베이스볼이라 불렸다.